불을 좀 켜주실 수 있... 아, 좋습니다. 뭐가 고무야? 아니, 영상 촬영 시작도 안 했는데 버니버니님이 호출하고 어떡하. 아직 네. 시작도 안 했어? 네, 그 밥을 이제 맛있게 좀 먹었다. 이거를 이제 설명을 해야 돼. 왜? 아, 하우징 크기가 존나 웃기네, 진짜. 근데 너 내일까지 바쁘잖아. 넌 다, 다음에 찍겠지, 뭐. 아, 다음에 난 찍으면 찍는데 아, 너 오늘 못 간 거 아쉽네. 부니부니 괜찮아요. 그 지금 이제 목소리 들어간 것만으로 제목이나 썸네일에 쓸 수 있게 됐습니다. 아주 좋아요. SKT도 넣을 수 있게 됐고 전 프로도 넣을 수 있게 됐고 T1 현재 T1 소속 그것도 쓸 수 있게 됐고 아, 야 원래 맞추는 거 8등 8등이죠? 아, 8등도 쓸 수 있게 됐고 맞네 쓸 수 있는 수식어 많이 생겼거든요. 이야 야, 아주 좋습니다. 아, 나도 촬영 무조건 갈 수 있는 거였는데 까비 아쉽네. 에, 들어간 지 별로 안 됐으니까 열심히 해, 임마. 그래야지. 가족해줘. 네. 자, 여러분들 수고하세요, 다들. 네, 잘 가라이. 네.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논쟁님. 구도가 이제 이런 걸로 시작하는 건 사실상 처음인데.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저희 이렇게 같이 시작은 네. 보통 안 하거든요. 같이 시작했던 게 딱 한 번 있었을 거예요. 노돌리님 오셨을 때. 이제 컴퓨터를 그때 조립하러 왔었나? 그때 이전에 또 이후에도 한 번도 없었을 겁니다. 왜냐면 이 방에서는 거의. 네, 저도 논쟁님 집을 좀 많이 놀러 왔지만 요 방에서 하는 거는 또 처음이네요. 이 방을 구경도 안 해본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저희 집을 놀러 와도. 네. 보통 이제 벤치방만 스근하게 보고 네. 이제 보통 제 방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죠. 아, 근데 이렇게 말하니까 좀 이상한데 방송을 하는 방 그 방송방 아, 그리고 오해하니까 사람들이 여기 보면은 사람들이 좀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조심해 주세요. 아, 그렇죠. 이제 하룻밤 지내시는 분들이 좀 많기 때문에 아무튼 저번에 오셨었잖아요. 그때 이제 누구랑 오셨죠? 버니. 그때 이제 오셨어가지고 콘텐츠를 했는데 그때 무슨 장비를 썼었다? 이 키보드 제네시스 8K AK 기판이 네. 들어간 요 키보드를 그때 한번 써보고 맛있다. 맛있다. 메이플 하는데 아 뭐 메이플뿐만 한 게 아니라 아 그쵸 다른 거에서도 좀 맛있다. 아 그쵸 네. 다른 거 했었는데 여기 이분은 메이플 맛있다 했고 이제 버니버니님은 발로 맛있다. 그때 하셨어가지고 그러면 하나 맞추실? 해가지고 오늘 맞추게 됐다. 그러면 제가 오늘 같이 조립할 그 키보드의 그러면 축은 뭘까요? 스위치 같은 경우는 네. 동일한 스위치 TTC 스피드 실버. 왜냐면 이제 열어보겠습니다. 사실상 가장 빠른 반응 속도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스피드 실버 네. 은축인가요? 그쵸 은축인데 보통 네. 은축이라고 하면은 체리의 스피드 실버 커세어라든지 막 그런데 은축이라고 하면 다 이게 들어가거든요. 네. 스펙상으로 눌리는 지점 높이도 이 친구가 체리 스피드 실버보다 더 빠르다. 더 빨리 눌린다. 어느 정도인가? 0.12mm. 근데 그게 실제로 손가락으로 들어가면은 0.2에서 0.3mm 정도 이제 한 2배수 정도로 보면 되거든요. 네. 그래도 일단 뭐 좋다. 그렇죠. 엄청 그래서 좋다. 그래서 얘는 이제 TTC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공장 윤활이 다 돼 있다. 이게 사실상 제가 썼던 거랑 동일한 스위치이기 때문에 네. 별도의 처리 없이 그냥 사용했을 때 굉장히 좋다. 단점은 비싸다. How much? 스피드 7번은 굉장히 비쌉니다. 그러니까 한 알이 800원이면은 텐키리스가 87키잖아요. 네. 근데 뭐 여유분 생각해서 보통 100개를 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제 8만 원. 스위치 풀세트만 해도 80,000원인 겁니다. 근데 이거를 체리로 사면은 아무튼 그래서 하우징 같은 경우는 동일하게 지오덕스의 이제 프로그 요거를 이제 한 대를 만들어 왔습니다. 근데 여기 또 각인을 새겨가지고 전 세계 한 대 메달 오브 아너 명예 훈장 그렇게 새겨서 온 거고 원래 이제 버니버니님도 오늘 와서 조립을 하려고 했었는데 하우징이 이게 스크래치가 나가지고 다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오시진 못했다. 제 일거리도 반토막이 났다. 이거는 뭐지? 요거는 이제 그 기판이랑 보강판 사이에 들어가는 폼이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흡음재. 그러니까 요게 들어가면은 그 사이에 들어가서 약간 잡음 잡아주고 약간 키감을 조금 더 단단하게 해줄 수 있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거죠. 뭐 이건 사실상 취향이라서 무조건 넣어야 된다 이런 건 아니고. 들어가 있으신가? 저는 없을 겁니다. 이거 들어가 있음? 근데 애초에 스위치가 달라가지고 뭐 요건 제 거 들어가 있음. 캡도 달라서 완벽하게 똑같진 않습니다. 일단 한번 넣어보죠 그러면. 네. 네. 이거는 감성적인 부분이죠. 여기 성능적인 부분에 관여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뭐 성능 관여하는 건 스위치 하나밖에 없는 거고 성능의 핵심
기판입니다. 이야 기판 제네시스 8K 텐키리스 기판을 사용을 할 거고요. 원래 오늘 맥시멈 에디션이라고 해서 성능을 더 높은 제품을 달아가지고 나오는 그 기판을 쓰려고 했었는데 개발이 다 끝나지 않아서 오늘은 이 친구를 이용해서 조립을 할 겁니다. 성능 자체는 사실상 눈쟁전자 키보드 테스트에서 유일한 1등 현존 최강 기계식 키보드 기판이라고 봐야죠. 오. 아 DB. 아 진짜 제가 컨텐츠로는 제품들 막 개별 리뷰 막 이런 일부분만 보여주는데 마우스 키보드 패드도 할 거고 뭐 헤드셋도 할 거고 게임 패드도 할 거고 모니터도 할 거고 한데 그 막 다 된 그 눈쟁 DB 데이터베이스 그거가 공개가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눈쟁이닷컴 거기 가셔가지고 딱 보면 공지에 박혀 있습니다. 그 페이지가 보시면은 원하시는 대로 볼 수가 있다. 혹시라도 뭔가 보고 싶은 제품이 있다. 아 이거 아 이 제품 내가 쓰고 있는데라든지 아니면 아 이거 살려고 하는데 여기 DB에는 없는 딱 그 이제 뭐 해주기를 바라면은 눈쟁이에게 부탁인가 무엇인가 그 게시판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쓰시면은 제가 사가지고 하든지 아니면 뭐 제조사에 요청해서 하든지 해서 테스트를 다 진행을 해드릴 거니까 뭐 가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키캡은 이것도 뭐 제가 관여를 한 거 아니기 때문에 PBT 펜즈의 스파크 디자인 어떤 디자인인지는 나중에 가서 보도록 하고 어차피 조립하는 마지막에 들어갈 거니까 궁금하구만. 스테빌은 제가 예전에 샀던 거 줄테빌이라고 부르는 스테빌라이저인데 요거의 개선판이 요즘엔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살 때는 없었습니다. 충분히 이것도 좋은 제품이라서 요 친구를 그대로 사용을 하도록 할 거고요. 네. 핵심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특수한 그 메이플 유저들 찾아다니는 그 기능 일명 꽃보드. 네! 여기 제네시스에서 구현을 할 수가 있어요. 애초에 그런 걸 만들 수 있게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게댐프드. 아 게댐프드 맞아. 게댐프드가 대각 이동이 키보드가 맞아. 잘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잘 되게 세팅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눌러도. 그러니까 애초에 개발자분이 옛날 게임들에 좀 특화된 기능들을 탑재를 시켜놔가지고 그거 하러 온 거죠 사실상. 아 그렇죠. 그것 때문에 맞추는 겁니다. 사실상 그것 때문에 맞추는 거죠. 레이드하고 할 때 남들보다 다른 컨트롤 그렇지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편하게 그렇겠죠. 예. 근데 전도 왜 조립 못하는데 왜 나한테 맡길까? 뭐야 조립 못하세요? 아 근데 할 줄은 알죠. 할 줄 아세요? 예. 아 근데 이제 전문 공방인은 아니기 때문에.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거를 업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저는 사실상 취미 그러면 어떻게 하죠? 제가 할 수도 없고? 아 그렇죠. 제가 해야 돼요. 네, 제가 이제 하는 거를 좀 보여드리고 아 예. 그러니까 원래 여기 기판이 그거임 순정? 댕댕이가 나오고 싶나 본데? 아이고 내려가자. 연마 출연 욕심이 있네. 친구가 출연 욕심이 좀 있네. 자 조금씩 조심히 내려가. 그리고 이제 가장 어려운 난관이죠. 이게 지금 커스텀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이것만 잘하면 끝. 나머지 키만 꼽으면 끝. 그쵸. 키만 꼽고 스위치 꼽고 조립하면 끝이에요. 그리고 셋업은 저희 가서 이제 소프트웨어로 셋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어렵지가 않은데 사실상 이제 이게 세상에서 가장 어렵다.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거,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그래도 비싼 건데 이거. 아이 세미 아마추어. 아니, 프로한테 맡겨야 되는데 이거. 아마추어한테 맡겨가지고 지금 큰일 났네 이거. 와서 이거 구경하고 있. 5천만 원에 투자했어요. 아 진짜요? 5천만 원? 돈을 많이 썼기 때문에 수평 작업이라고 정말 이제 정신병 걸릴 것 같은 작업 중에 하나거든요. 철심이 지금 수평이 안 맞잖아요. 근데 이 상태로 쓰는 게 아니고 네. 뒤집어도 보는 거죠. 뒤집어보면 수평이 맞냐 안 맞냐 이거 왜 이렇게 근데 철심이 좀 휘어 휘어 있냐? 그것도 근데 뭔가 이 밑에 있는 게 좀 녹이스러 있는데요? 아 이거는 제가 이제 보관 이슈. 아 보관 이슈. 철심이 좀 많이 안 맞네요. 그럼 이제 뭘 해야 되냐? 구부러뜨려야 되나? 수평을 잡아줘야 됩니다. 조금씩 구부러뜨려서 왜냐면 여기서 수평이 안 맞는 채로 들어가면 띠링 소리 들리니까 찰찰거리는 소리가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요즘에는 다른 장비들이 있던데 일단 저는 있는 걸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신 나갈 것 같네. 정신 나갈 것 같아. 처음에 했던 거 이제 설명 부분만 들어가고 지금 이제 맞추시는 거잖아. 맞지. 안 들어갈 겁니다. 안 들어간다 해서 하품했어요. 그건 들어갈 겁니다. 들어갈 겁니다. 아 젠장. 아 이런 젠장. 이제 골라서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취엔장 들켰군. 저 운동하고 있을게요. 빨리지 마세요. 빨리지 마세요. 철범이 지치지 않네. 꼽으시면 됩니다 이제.
아, 같이 뽑아요. 이거 쉽게 꼽죠? 여기가 위로 가게. 이게 아. 근데 좀 어긋나게 하면 이게 구부러질 수도 있거든요. 잘 글자로 잘. 야, 이렇게 다 깨졌다. 기보강 완성이 됐다. 이게 메인이자 시간이 가장 많이 걸리는 작업. 이제 그냥 하우징에 나사 몇 개 받고 키캡 다 꼽으면 끝. 오, 소리가 다른데? 다르겠죠? 오, 좋아. 좋습니다. 드디어 소리 완료! 이 기능을 이제 써보려고 이제 가는 거기 때문에 야호! 기능 셋업을 하러 가보도록 오, 합시다. 각인, 괜찮네. 각인, 이제 메달 오브 아너. 예쁘댕. 어? 아, 유능이 야동 있다. 어? 이상한 소리를. 유능이 야동 있다, 이거 어떡해. 자, 일단 여러분들 메이플 하는 분들 좀 생소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꽃보드, 그쵸. 꽃보드가 뭐냐? 그러면 이제 기본 세팅이 이제 8K 100% 스피드 모드. 자, 이 꽃보드라는 게 A랑 D를 동시에 누르면은, 그러니까 이게 인식을 해서 0.001초의 차이여도 후순위로 입력된 애가 이렇게 입력이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100% 스피드 모드를 끄고 설정을 하는 거죠. 푸시 네. 그 딜레이 특정 네, 딜레이. 그 딜레이 안에 누른 거는 동시 입력으로 들어가게.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일부러 딜레이를 줘가지고 그쵸. 꽃보드가 되게끔 이렇게 A랑 D를 동시에 눌러도 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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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또 중요한 기능이죠. 그러니까 메이플에선 옛날에 이게 왜 핫했었냐면 나이트워커의 그 점샷 점프를 무조건 해야 돼요. 근데 점프랑 컨트롤키랑 조작키랑 그냥 같이 누르면은 그냥 이렇게 띵 이렇게 바로 쭉 발동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좀 핫했었다. 지금도 쓸 수 있을 만한 애들이 있나요? 지금은 제 본캐 중에 이제 호영 이걸 제가 들어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일단 이제 어떤 걸 해볼 거냐면 이제 호영이 주력기 중에 이 토파류라는 게 있습니다. 토파류 이게 이제 쭉쭉쭉쭉 나가는 이건 노쿨기예요. 쿨타임이 없는 거. 이 금고봉이라는 스킬이 있습니다. 4차에. 근데 이건 재사용 되기 시간이 11초죠. 근데 5차 스킬 중에 여기다 쓰면은 게이지가 딱딱딱 되면 뭐 쿨타임이 초기화 돼요. 금고봉이. 그래서 토파류를 쓰다가 꼭보드로 금고봉을 누르면은 이 딜로스가 좀 이제 없이 발동을 할 수 있다를 이제 실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할 때 방법이 이제 그럼 이렇게 딱 눌러놓고 그럼 여기서 이제 꾹 그냥 누르고만 있어도? 좋아. 이거를 제가 꺼보고 어떻게 원래 하는지 한번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그 노클기가 살짝씩 씹히는 타이밍이 생기는 게 보일 테니까. 그쵸. 원래대로라면은 자 이렇게 씁니다. 주루키를. 그러다가 돌아요. 그러면 쓰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약간 텀이 있죠. 네. 왜냐면은 여기서 그 입력 시간이 중간에 끊기니까. 발로란트라고 치면은 버니압 쓸 때 네. 휠로 안 하고 스페이스바로 네. 하면 중간에 끊기는 것 그러니까 엣지 타이밍이 무조건 써야 되는 것처럼 그쵸. 휠로 하면 이제 계속 들어가니까 이제 엣지 타이밍이 자동으로 맞춰지는데 그러니까 무한 입력을 하면은 마치 휠 돌리는 것 마냥 계속 나가는 거니까 그쵸. 신경을 안 써도 되는데 얘는 내가 타이밍을 계속 딱 맞춰서 써줘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 이렇게 한다고 해도 토파류의 발동 시간이 있다 보니까 아까 쿨타임이 돌았을 때 바로 발동이 되진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갈기면은 이것도 어차피 반응 속도가 어차피 8K라 좋잖아요. 이것도 나쁘지 않은데 근데 이렇게 하면 손에 피로가 쌓일 테니까 말뚝길 넣는 동안에 일단은 장단점이 있는데 근데 저는 꾹보드가 확실히 메이플은 강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메이플도 끌게요. 메이플 해킹하실 수 있으니까 눈쟁이님이 메이플 두 개 깔아놔서 라비. 지금 여기 빨리 로그아웃 해놔야 돼. 이거 나중에 아이디로 협박당해서 이거 눈쟁전자 이거 안 하면은 이제 못 살게 한다. 라비. 자, 오케이. 아이고 오랜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진짜 생각보다 너무 오래했다. 저 자야 되는데 큰일 났어요. 지금 두세 시간 하고 갈 줄 알았는데 나는 지금 배도 고프고 난리 났습니다. 집도 가야 되는데 어떡해. 집은 뭐 가까우시니까 가야겠죠. 아유 오늘 또 이렇게 해서 새로운 키보드를 맞췄습니다. 또 제 전용 메이플 스토리로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꼭보드도 기능이 있어가지고 꼭보드를 어떻게 좀 한번 활용한 영상을 나중에 한번 또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고생하신 누네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촬영하신 PD님 그리고 제작하신 우리 또 제작자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까지 마치도록 할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 해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안 하나요? 본인 채널이세요? 아 뭐 그럼 같이 하는 거죠 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따봉. 따봉? 키보드 잠깐만 줄 어딨죠? 응? 키보드 이거 가져가야 되나? 가져가셔야죠. 키보드 안 갖고 가실 거예요? 아니 줄 줄. 아 줄? 아 네. 그거 없죠. 없어요? 있는 거 쓰셔야죠. 아 있는 거 써야 되고? 뭐 있는 게 없는데? 아 사야 되나? 왜냐면